공주님!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뼈투성이라 걱정되는구나. 우리 아기! 엄마,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! 물건을 직접 판다고? 내 보물들! 좀 아쉽다.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.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.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? 그런 게 어딨어요! 의리 없는 포장이라니! 호플? 판매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? 정말 너무해!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!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! 아빠, 엄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포털로 나가면 되겠네!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안녕.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.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?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.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. 저분이 우리 아빠야. 이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루 해쳐 치우고. 아니 왜 이렇게 안 나? 도와줘야겠어. 아빠 잠깐 멈춰요.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건가? 퍼플. 가실까요? 어서 오거라. 아빠. 어?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?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. 아니 레아 공주예요. 그런 왕국이 있었나? 어? 특이하게 생긴 수호 요정이로군. 어떡해.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럴 때가 아니지.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.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. 저러다 들키겠어. 절대 안 들켜.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. 귀여운 육지 생물아, 나중에 또 보자, 그나?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? 얼른 들어가자! 아니, 같이 가자!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! 같이 가! 다들 저기 있구나! 서프라이즈가. 이놈은 누구냐? 아빠! 나중에 설명할게요. 이제는 끝이다. 어디 간 거지? 고래집에 왔다. 우리가 왔다. 길이 막혔어. 어떡하지? 가, 내 딸을!